여러분들 알마 16기죠? 네. 네. 16기 입학을 축하드리고요. 이탈리아의 명문 알마 요리학교 입학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첫 만남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죠? 예, 금요일 날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또 하고 일단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탈리아 요리의 전공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선택을 드리자. 그리고 또 선택을 잘하셨으면 이 선택을 여러분들의 미래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일만 남았죠. 예, 그 노력하는 일의 첫 단계가 저희 프레스쿨 예비학교 3개월입니다. 3개월을 잘 하셔서 이 밑거름이 여러분들 알마의 수페리오의 과정에 굉장히 큰 준비가 될 수 있는 과정이에요. 그 한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전까지 15기 같죠? 여러분들 16기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예비학교 3개월을 하면서도 내가 이탈리아 가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.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알마의 수페리오레 과정을 들어가잖아요. 원래 그 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케 디 바제라고 하는 2개월 과정을 필수적으로 졸업을 해야 스페리오를 갈 수 있어요.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 면제받는 거죠. 그 면제를 왜 해요? 예비학교에 그 임무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크니케디 바지에 2개월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주 5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3개월로 3개월 동안에 주 3회로 그렇게 이제 1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또 저희 알마 교수가 일주일 동안 한번 와서 여러분을 체킹을 합니다. 예, 그게 이제 테크니키리 바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기본기가 없으면은 거기 가셔서 돈 값어치를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비학교 충실히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언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요. 요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초 기술을 여기서 배워간 건 거기서 안 배워요. 예, 또 배우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간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검사를 맡으면서 시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요리 배울 때 선생님이 한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죠. 보통 요리 배울 때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. 선생님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법은 없어요. 그게 이탈리아의 교육 시스템이에요. 그냥 지시를 합니다. 여러분들 뭐 만들어. 뭐 만들어. 자, 하는 과정에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.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대로,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대로. 그러면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. 이 친구는 어느 정도가 뭐가 낫고, 어떤 친구는 어떤 게 더 훨씬 더 낫고,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안 따라오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푸시를 해서, 여러분들이 주눅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수업을 받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게 불만이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, 그럴 수 없어요. 학교 수업 학생이고 거기는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어쨌든 학교의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고 학교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차분차분하게 얘기하고요. 저희 여러분들 맡아주신 우리 교수분들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죠. 예.